네, 이번에 풀 문제는 공간 벡터 파트고요.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에서 무슨 벡터? AG 벡터 더하기 EDF 벡터 마이너스 AC 벡터는 AGB 벡터 더하기 BGD 벡터 더하기 그리고 CGE 벡터를 만족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는 거네요. 즉, 정육면체에서 벡터 자체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이렇게 정육면체 나오잖아요. 벡터 세 개를 잡아요. 서로 수직인 벡터를. 그럼 우리는 모든 벡터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잘 봤더니 이 시점이 G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 G를 시점으로 해서 벡터 세 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A 벡터, 요거를 B 벡터, 요거를 C 벡터로 잡읍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자, 저런 벡터를 다 이걸로 표현하셔서 같다라고만 두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왼쪽을 봤더니 AG-AC EDF가 나는데 얘는 일단 한번 연산이 되죠. 얘는 좀 연산을 하고 갈게요. 그럼 얘는 무슨 벡터가 되겠다? CG 벡터가 되겠죠. CG 벡터. 맞나요? 시점이 A로 같으니까 CG가 돼서 더하기 EDF. 자, 이제 얘를 우리가 방금 나와 있는 이 ABC 벡터로 쪼갭시다. 가볼까요? CG부터 갈게요. CG 벡터는 뭐가 돼요? 곧바로 마이너스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C가 되겠고. 자, DF. DF가 어디 있죠? DF는. DF 이렇게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에 두 배가 되겠죠. 따라서 더하기 두 배에 이렇게 가는 거 마시. 이렇게 가는 거는 A.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는 뭐다? 마이너스 B가 되겠다. 됐어요? 얘는 같습니다. 뭐라? 얘라. 그럼 얘를 한번 써볼까요? A에. GB 벡터는 GB, GB, GB가 어디 있어요? GB는. A 더하기 C가 되겠네요. GB는 A 더하기 C. 여기 A 더하기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B배. 그 다음에 GD는 B 더하기 C. B 더하기 C다. 마지막으로 더하기 C에. 그리고 GE는 A 더하기 B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방금 구한 이 벡터와 저 벡터는 뭐한 거니까? 같은 거니까. 우리는 항등식을 통해서 ABC를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요 주어진 식,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항등식을 좀 써볼게요. 그래서 A 벡터 앞에 붙은 숫자는 2가 되죠? 그래서 여기 2가 있고요. 2는 여기서도 A 벡터끼리만 정리하면 A 더하기 C가 되고요. 저기는 B 앞에 붙은 숫자가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여기도 B 벡터 앞에 붙은 숫자 B와 C가 돼서 얘가 B 더하기 C가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C 벡터 앞에 숫자는 얘랑 얘랑 마이너스의 마삼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C 벡터 앞에 붙은 숫자 B랑 A. 그래서 A 더하기 B가 되겠다. 됐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연립을 해야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연립하는 방법. 뭐야? 다한 번에 더하죠. 다 더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다두 개씩 있으니까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문제에서는 어차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딱 물어봤으니까 우린 얘를 2로만 나누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정육면체 문제가 나오면 서로 수직인 벡터 세 개를 잡으면 우리는 그 안에 모든 벡터가 표현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그 어떤 벡터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정육면체는 이렇게 벡터를 잡고 푸는 게 가장 그래도 쉬운 방법일 겁니다.